안녕하세요. 이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동영상을 보다가 이한 영어 선생님이 이 국어를 못해서 영어 해석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사, 즉 토시를 못 붙여서 영어 해석을 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조사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느니가잖아요. 이런 거요. 이런 거. 못한다고 뭐 이런 거. 국어 실력이 없어서 못 붙인다. 그래서 영어 해석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반박을 듣기 전에 그 선생님의 영상을 잠깐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시청해 볼까요? 5초요. 그럼 단어, 뜻만 딱 남겨보자. 어때? 제대로 이해돼? 이해 안 되지? 즉, 해석에 있어서 핵심은, 물론 단어 중요한데, 이해를 넘어서 바로 이 흰색 부분이야. 이 부분 내에 포커스를 잡아야 돼. 근데 이 흰색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없다고. 이게 해석. 지금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나오는 이 토시죠? 이디. 흰색 부분이 이것이 국어 실력이 딸려서 우리는 이 흰색 부분을 붙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조사, 이 흰색 부분은 여러분, 국어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해석 공부를 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 조사입니다. 조사요. 아까 그분이 그 선생님이 말씀했던 토시죠. 이러한 조사요. 이러한 조사를 어떻게 붙일 것이냐라고 하는데 국어 실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대부분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전부 다 이런 것이 답이라는 걸 전부 다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국어 실력이 있는데 영어는 어떨까요? 우리가 여기에 이 답을 한국어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로 된이 문장을 채울 수가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채울 수가 있지만 뭐 이건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국어는 알지만 영어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어와 영어는 여러분 달라요. 근데 국어가 몰라서 영어를 못한다라는 논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그러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하죠, 여러분. 해석을 잘하려면 해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해석이 영어 문법보다 여러분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 해석을 못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보통의 학생들은 영어 학원이나 영어 도서관이나 기타 많은 영어 교육기관을 다녀서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해석 방법은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상당히 쉬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배우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게 문장이 지금 사형식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은 어떤 학생은 해석을 할 것이며 또는 어떠한 학생은 해석을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떠한 학생은 해석을 할까요? 당연히 이때 사람 삼을 나오면 해석을 뭇뭇에게 뭇뭇을 이라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배운 학생과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몇번 연습을 한 학생은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야 여기 사람 사물 이게 뭐뭐에게 뭐뭐을 사람 사물 이게 뭐야? 사형식이야. 이게 간접 목적어고 이게 직접 목적어야. 이 문장이 매명식이라고 사형식 문장이란다라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 문장을 여러분 해석을 못합니다. 왜? 해석을 안 가르쳤기 때문이죠. 뭘 가르쳤어요? 사람 사물 뭐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 문장 이게 바로 문법 수호입니다. 이런 문법 수업을 들은 학생은 당연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가르쳐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을 동사해주다. 제 구문독해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 적어놨잖아요.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을 동사해주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야지 아이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람, 사물, 사형식이야 라고 가르치니까 보통의 아이들이 해석이 엄청 쉬움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안 가르쳐 줬잖아요. 영어 문법 시험에서 여러분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 지각동사, 사역동사입니다.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문장, 보통의 학생들은 해석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 보통의 학생들은 이 문장을 해석을 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지각동사, 사역동사야. 그리고 여기가 사람이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스모크가 반드시 동사의 원형을 써야 돼. 한번더 강조한다. 앞에 나오는 여기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오고 사람이 나왔을 때 뒤에는 반드시 이게 목적 보호자리야. 이 목적 보호자리에 후부정사를 쓰면 안 돼.
반드시 뭘 써야 돼? 동사의 원형이나 ing를 써야 된단다. 알겠지? 라고 강의를 합니다. 보통의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건 당연해요. 왜? 해석을 안 배우니까요. 보통 학원에서는 해석을 안 배운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영어의 문법 공부는 영어 문법의 정답을 찾기 위한 공부지 해석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저는 이걸 구문독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뭐라고 강의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목적어 을을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여기 나오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다 하면 이게 사람이 나오잖아. 그럼 뭐 어쩐다고? 을을이 아닌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배운 학생들은 당연히 나는 들었다. 그 소녀, 그 아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밑에 거요. 보았다. 이걸 배우지 않는 학생들은 보았다. 그를 이라고 해석을 해요. 왜? 국어로 맞으니까. 난 보았다. 뭘? 그를. 이게 국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을을로 해석을 한 게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국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나오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다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을을이 아닌 늙은이가, 즉 조사가 을을이 아닌 늙은이가, 한 번 더, 이 조사가 을을이 아닌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 짧은 거 하나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남자는 놀랐습니다. 들어서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들어서 이 부분을요. 다시 체크요. 들어서 이 부분을 영어 선생님 중에서 야 아니 이때 나오는 앞에 나오는 봐봐. 그 남자는 놀랐대. 그럼 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뭐 해서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걸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국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이 투부정사를 해석을 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23살 때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걸 해석을 못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23살 와 내가 진짜 국어를 몰라서 내가 이걸 해석을 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국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패턴의 유형 즉 해석하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감정의 형사가 있어요.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하고 일반적인 형용사 뒤에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배워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우리가 국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왜 잘했을까요? 많이 듣고 많이 말해보고 많이 쓰고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도 어때요? 일단 이걸 배워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구나.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하구나 라고 암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반복 학습을 할 때 진짜로 우리가 영어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국어 실력이 없어서 이러한 조사를 못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하고 영어 실력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문법하고 영어 해석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꼭 하시는데 영어 해석을 잘하려면 어찌 해야 된다?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구구단 암기하는 것처럼요.